촬영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 자 이제 그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요거는 제가 촬영하면서 완전 찜해뒀어요. 맛은 쌍두. 쌍두인데 8,000원. 근데 사실은 군생도 있거든요. 군생 한번 보러 갈까요? 맛은 군생이 아니, 사장님 어디서 이런 거 갖고 오신 거야? 요거 진짜 12,000원 맞아? 자, 여러분들 보통 삼두예요. 삼두 12,000원인데 자, 요런 얘기. 요거. 맛은 군생 12,000원하고 여러분들 이거 외두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외두에 8,000원인데 저도 진짜 현장에서 운 좋게 두 개가 여기 포함돼 있어 가지고 아, 요거는 사장님 쌍두로 갖고 오셨나? 이거 그러면 안 되나? 요거를 해야 되나? 요거 12,000원. 맛은 12,000원 제가 도전해봅니다. 다음은 백화시즈도 백화시즈도 진짜 어디서 진짜 멋진 군생이 딱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요즘에는 요거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키우고 있는 백화시즈랑 뭐가 다른가 몰라요. 그래서 요 백화시즈 요것도 하나 도전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백봉하고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백봉보다 훨씬 예쁘대요. 백화시즈 요 녀석은 가격 지금 만 원이어서 그냥 군생이 막 대줬으면 좋겠다 기분에. 다음 황홀한 연꽃 금무지 7.5 정전포트에 있는 거 제가 요거 찜해둔 거 요거 찾으러 왔습니다. 요 황홀한 연꽃 금무지는 여러분 6,000원. 제가 이 영상에서 가격대를 얘기 안 해드리니까 엄청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판매 영상에서 다 가격대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 황홀한 연꽃 금무지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요거는 가격이 6,000원. 6,000원 너무 괜찮죠? 그래서 6,000원으로 도전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바구니를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의지가 있습니다. 그냥 자 손으로 들고 다녀도 될 만큼만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 사가지고 계속 지금 계산 테이블에 지금 계속 갖고 오고 있죠. 자 또 가야 됩니다. 제가 요거 피치센 웨이브 30,000원짜리 빼놨죠. 요거랑 저 수연이도 빼놨고요. 자 사실 블루엘프 엄청 탐나요. 저 요 블루엘프가 7,000원이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제가 블루엘프를 많이 키워서 그렇지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최고야. 진짜 최고라고 할 만큼 예쁜. 아 요거는 진짜 사고 싶다. 안되겠다. 넌 가자. 요 블루엘프 너무 예쁘죠. 완전 국민적인. 자 수연이도 수연이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볼까? 사실은 제가 얘가 진짜 예뻐요. 얼굴이 너무 예뻐갖고 제가 얘를 골랐거든요. 근데 밥이 막 많진 않아요. 밥은 제가 더 많아. 저쪽에 있는 애가. 저 사장님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때 이렇게 고민할 거예요. 예쁜 애 보내드릴까? 밥이 많은 애 보내드릴까? 그렇게 고민하겠죠? 아 예쁘다. 얘는 예뻐. 일단은 예뻐. 넌 예뻐. 너 가자. 그냥. 자 이렇게. 어떻게 손이 모지라. 바구니 안 가져왔는데. 아 나 저기 화이트 그린이도 하나 사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머 못노 있다. 저 뭐야? 먼노 철화 저거 얼마지? 제가 여러분 먼노 철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짜라게 키울 거예요. 갖고 먼노 군생을 못 싸면 먼노 철화를 군생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너무 맹랑한가요? 너무 웃기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저기 먼노 군생인데 저거 진짜 꺼내고 싶다. 아, 저 진짜 많이 컸는데 일단 촬영 준다. 저 먼노 철화 찾으러 갈 겁니다. 화이트 그린이가 햇볕을 지금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 화이트 그린이 오는 비 지금 맞고 있는 화이트 그린이거든요. 자 요거 가격대가 진짜 좋았어요. 요거 제가 가격대를 알고 있어서 엄청 착한 가격대 갖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이 비 안 맞게 이렇게 해놨는데 나 저기로 가야 되겠다. 저 아리엘 철화 아니겠지? 나 먼노 철화 필요한데. 자, 뭐, 다음 때 먼노 철화 갖고 뭐 하려고 하냐고요? 저 먼노 군생 못 사면 먼노 철화를 한번 풀리게 키워보려고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제가 이미 어떻게 했냐면 자, 아, 야, 제주도 좋아. 완전 대박. 이거 얼마였지? 너무 잘생겼는데? 가격대가 다른 거 아니야? 이건 10,000원 먼노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 엮여. 얘는 너무 야무진데? 얘 안 풀릴 것 같아. 생얼 어디 하나 풀린 것도 없어. 이거는 조금 무서운데? 얘는 안 풀리면 어떡하지? 와, 너무 웃긴다.
보기 힘들어. 번호 쳐라. 또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 말고 분명히 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번호 쳐라. 찾아보겠습니다. 찾았다. 여기 안에 있네. 여러분들 안 보이죠? 죄송해요. 비 안 맞게 하려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요거랑 같은 건지 모르겠네. 자, 여기 많이 있어요. 자, 번호 쳐라. 여기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가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웃긴다. 제가 다른 분께 나 번호 쳐라 사다가 나 풀려갖고 진짜 우짜라기 키운 다음에 나 풀려갖고 나 키울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너무 웃긴데 그게 풀리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 많이 먹일 거예요. 그리고 햇볕 안 보여줄 거예요. 애쓴다 진짜. 얘도 너무 야무지게 엮었어. 또 왜 이렇게 야무져? 번호처럼 여러분 만 원이에요. 여러분 만 원. 아니 왜 이렇게 야무지게 엮인 거야? 아 진짜 무섭게 좀 대충 엮여갖고 좀 풀어지지. 만 원. 번호 쳐라. 아이고 안 되겠다. 저걸로 해야지. 자 저기 번호 쳐라. 만 원 있습니다. 힘들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나저나 이게 너무 야무진데. 아, 어떡하지 이거. 물 많이 먹여갖고 진짜 번호 쳐라 풀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야무진데 이거. 어이 참나. 번호 쳐라. 포기 못해요. 꼭 풀리게 해갖고 군생으로 꼭 키울 거예요. 대박. 꿈이 이상하게 야무져. 너무 웃긴다. 아 맞다. 그리고 나 애터미 진짜 큰 데다 합식했는데 진짜 볼품 사나운데 애터미 하나만 살까? 아 저 바이솔도 마음에 드는데.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아 힘들다. 자 저는 언박싱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